그때 고향 친구 있어가지고 예. 같이 공부를 하고 싶고요. 제가 듣고 공부를 하는 건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회한테 이렇게 본인만 어떤 질량이 안 돼서 정법을 말하자도 책이 작으니까 예. 그거를 제가 또 이렇다는 선물을 주는데 그건 이 친구만 그게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그말 들으면 세상 어찌 살려는 방법 다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를 좀 괜찮은 거라 넘겨주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얼마 전에 집에 놀러 왔길래 제가 니네하고 같이 공부 좀 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게 잘못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다른 건 다 나도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실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제가 이렇게 MP3를 30강을 만들어가고 걔한테 점검 해봐라 이렇게 해도 그게 걔한테 이게 흡수가 돼요. 그 사람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한문 잘못된 거는 제끼노세요. 한문 잘못된 데다가 또 밀면 진리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제끼노세요. 제끼놓고 내가 그러지 않은 모르는 사람한테 점검을 하세요. 다른데 다 하고 나서 전부 다 좋아하고 소통이 일어날 때 그때 마지막에 또 하세요. 한 번 해가지고 실패한 거는 거꾸로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하세요. 안 한 사람부터 하십시오. 왜 그게 안 들어가느냐면 내 밀도가 작아. 내 에너지 질량이 밀도가 너무 작아서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친구가 그 네가 뭐 좋은 걸 가져왔겠노? 안 따릅니다. 내가 그 환경을 모르면서도 내가 만일에 밀도가 작으면 남한테 도움받아야 되는 게 맞지. 남한테 네가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내 밀도가 작으니까 친구한테 말빨이 안 믿히는 것도 내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도움을 한번 받는 게 맞지. 내가 밀도가 작은 게 친구야. 내 딸 안 할래. 네 딸애가 좋을 게 뭐 있는데. 네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 살지도 않구만. 요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럴 때는 남한테 도움부터 먼저 받아라. 요겁니다. 아 이거 우리 정법 공부를 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간배가 돼요. 간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어? 아, 너무 아주 질량 좋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다가가. 근데 내 질량이 그쪽에 안 들어가요. 한 번은 상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질량을 내가 먹고 커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라. 너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는 너를 존중하지 않느니라. 이 법문 잊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법문 속에 많이 해놨습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맨 해문 법문 또 한다 그래. 그렇게 해놔도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박아놓은 거예요. 내 잘났다 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한테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깨 힘 좀 빼고 한 번은 숙여라 이 말이죠. 한 번은. 내가 부탁하는 게 우리 정법 가족들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점검을 해달라 해라. 그러니까 예 선생님 가라놓고 또 점검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들어라 제발 이래요. 이 강요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받아라. 점검을 받을 때는 지극히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식일지라도 내 후배일지라도 내가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뇌를 낮추어야 된다. 한 번만 내가 낮추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을이 안 되고 다음에는 갑이 될지인데 왜 한 번을 낮추려고 들질 않느냐. 제발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충만해지게끔 돼 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면 내 삶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요거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권했는데요.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한 적이 없어요. 강요했지. 이제 점검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점검해 주면서 이걸 듣고 나니까 뭔 줄 알게 돼 있어 가지고 그때는 자랑을 해도 되고 그때는 같이 섞이면서 인자는 고개를 딱 들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상대가 아직 모르지 않냐? 모르는 걸 좋다라고 상대한테 이야기하면 되냐? 잘못된 겁니다. 상대한테 부탁을 하면 자기가 듣고 내한테 점검을 해주게 돼 있고 그때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되고 그때는 숙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응?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자꾸 아리키도 우리 정부 가족들은 왜 그래 기대가 센지 그걸 숙이기를 싫어하네. 안 숙이도 되는데 내 삶도 절대 안 좋아진다. 내가 이거 약속합니다. 응? 이 강의 들으면서 이때까지 조금 좋아졌던 거 여기서 지금 이 침체되는 거는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너 주위의 사람한테 겸손하지 못하고 너 주위의 사람을 얕잡아보고 내가 지식을 더 좋은 걸 갖췄다고 또 내리다보는 너희들 질량을 절대 좋게 안 해준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라. 내가 상대를 존중을 할 때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돼 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정법 시대는 인자는 후천 시대는 정확한 판이 돌아갑니다. 어시된다고 내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행동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방법도 이해가 되도록 아주 성실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자는 인류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진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포맷에 맞게끔 이렇게 정성껏 풀어줘가지고 이해되게 해주는 사람은 인류에 다시는 안 옵니다. 철회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때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를 만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삶이 좋아져야지 이게 내가 아주 빛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께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나의 가춤과 생활법문과 여러 가지를 하는 200강의 정도를 정해서 제가 보내줬거든요. 근데 두 달이 돼도 답장 하나 없고 뭐 평소에는 잘했었나 이렇게 하면서 카톡으로 많은 답이 오고 가고 하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깜깜 소식이었는데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카톡을 탁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점검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벚꽃 구경하고 있는 중이고 말이 들어서 잠이 와서 듣지를 못했다 미안하다 바로 점검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꼭 부탁 좀 하자 이걸 좀 점검을 좀 해다오. 이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들어가야지. 잘못했으면 어벙쩡하게 덮어버리고 야 점검 좀 해도 잘못한 거 사과하고 나서 그 소리 해야 됩니다. 사과 없이는 어벙쩡하게 덮어가는 거는 절대 정법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 두 번 정가를 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안 들어갑니다. 잘못이 뭔지를 빨리 알고 나면 내가 굽힐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용서를 빌든지 하여튼 빌으라이 비구라이 빌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을 혼냈는데 이게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냥 꼬꾸다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 자식이 미워요 안 미워요? 덧정 떨어집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자식도. 근데 내가 혼냈는데 잘못한 걸 얼른 알고는
아, 그 정말 잘못했다고 부모님한테 와서 빌면 철없는 것도 녹아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는 왜 그래 안 되노?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부모님은 다시 우리를 걷어준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것부터 분별을 해보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정법 강의를 들으면 내 잘못이 뭔지가 분별이 나요. 만일에 이게 잘못이다라고 내가 판단이 들면 자연에 하든 아버지께 하든 조사님께 하든 신께 하든 그냥 내가 입으로 뱉으세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면 널 다시 도와줍니다. 그게 신이에요. 천신은 우리가 조상들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만 우리가 연결이 되지만 천신은 네가 반성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정확하게 네하고 연결돼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가 진 죄가 있어도 네가 반성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천신입니다. 천신은 기복을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가를 뉘우치고 뭔가를 힘을 받아야 될 때 천신은 스스로 동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랐던 거라.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알고 그걸 조금 반성을 하면서 잘못을 빌면 부모님은 그냥 너를 품 안 씁니다. 그게 대자연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주 맑고 맑은 비물질 에너지의 천기이기 때문에 자연과 스스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는 한 번쯤은 내가 습관이 안 됐더라도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되니까 남편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 번쯤은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인한테도 내가 너무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면 부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몰랐다.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 노력할게. 천한 미운 것도 다시 돌아. 습관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르게 잡는 데 노력이 필요한 거다. 요것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승님을 만났고 이제 인연이 됐기 때문에 모든 기운은 다 살펴주는데 스승님이 가르침을 주는 것을 이해하고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그 좋은 에너지를 보내줄 수가 없고 기다리고 있다. 왜? 네 습관이 잘못됐고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이걸 행동으로 조금 노력을 해라. 그 뒤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살도록 해줄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